보지 않은 빛이 과즙이 팡팡 터지는 과즙팡 과즙팡 빙그르르 빙그르르르 넷넷 컬러는 뒤집어지게 예쁘다 여름 여름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 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어퓨에서 또 새로운 신상 립이 나와가지고 전 색상을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퓨 선생님들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노출을 미워 없는 그냥 단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요거를 받기 전에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 틴트 리뷰는 내돈내산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6가지 컬러를 샀는데 이렇게 2가지 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어퓨 과즙팡 워터 틴트는 6가지 컬러로 9,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각 컬러마다 컬러가 다르게 돼 있고요. 굉장히 투명투명하고 촉촉하고 물막 표현을 케이스에 그대로 담은 느낌이고요. 전체 컬러를 보시면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 착색은 어착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지만 핑크 느낌이 살짝 들어간 컬러들은 조금씩 핑크 착색이 되는데 어착핑은 아닙니다. 립의 팁을 가까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팁의 솔이 삐죽삐죽 삐죽삐죽 나있는데 요 삐죽삐죽한 느낌이 촉촉함과 입술에서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입술에서도 굉장히 편안했던 그런 립의 팁이었어요. 립의 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달달한 그런 불량식품 냄새가 나요. 이렇게 가까이 맡으면 진한데 입술에 바를 때는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꼭 테스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립의 질감 같은 경우에는 물틴트와 젤틴트의 중간 텍스처예요. 완전 개물광 이런 느낌보다는 촉촉이 틴트인데 물광도 살짝 있는 그런 텍스처예요. 입술에서 정말 가벼워요. 입술에서의 발색은 정말 고발색으로 착색도 아주 좋은 틴트인데 입술 위에서의 무거움 느낌은 없고요. 보습감이 살짝 있는 립밤을 바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촉촉한 립을 찾으셨던 분들, 좀 가벼운 촉촉 틴트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 싶은 텍스처고요. 바로 첫 번째 컬러부터 입술 발색 보여드릴게요. 고고링! 근면숭실 복숭아. 첫 번째 컬러부터 이름 아주 대박. 확대 확대. 짠! 첫 번째 컬러, 금면숭실 복숭아 컬러는 봄, 여름에 잘 어울릴 굉장히 상큼한 피치 코랄 컬러인데 요거는 내 입술 같은 느낌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혈색을 주는 컬러예요. 뽀용뽀용한 그런 예쁜 컬러입니다. 봄 웜분들이 잘 어울릴 컬러인데 여쿨분들이 바르셔도 예쁠 컬러예요. 첫 컬러부터 아주 예뻐요. 여러 겹 바르면 살짝 붉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근면숭실 복숭아. 두 번째 컬러 완전 나랑 딱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에요. 완전 호감! 나 비호감이야? 케이스만 봐도 웜톤 웜톤 오렌지 브라운한 그런 느낌 쓰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 완전 호감 컬러 진짜 예쁜데요? 저 평소에 약간 이런 오렌지 오렌지한 컬러를 싫어하는데 케이스랑 컬러가 똑같이 발색이 돼요. 이름 그대로 약간 감, 곶감 그런 느낌인데 오렌지는 비키고 감과 브라운 베이지가 섞여가지고 가을 웜톤 분들이 너무 잘 바르실 컬러인데 근데 요 컬러도 나랑 어울리는 느낌은 나랑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입술 컬러로만 봤을 때는 너무 예뻐요. 유니크한 느낌이에요. 살짝 오렌지 느낌도 조금은 있는데 감 느낌도 있고 앙큼 상큼하지만 분위기도 싹 낼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완전 호감이다 너. 컬러 되게 예쁘죠? 로드샵에서 보기 힘든 컬러예요. 완전 개호감. 세 번째 컬러는 부자는 리치. 약간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던 것 같은데 리치 중에. 부자는 리치.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얜 좀 강렬하다. 요거 예쁘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컬러처럼 오렌지, 레드 컬러를 정말 싫어해요. 부자넬 리치 컬러는 레드 컬러긴 한데 이 레드에 살짝 코랄 느낌도 같이 섞여 있어서 평소 레드 컬러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나 같은 인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세 번째 컬러까지 여름에 되게 상큼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탁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쁜 레드 컬러인데, 그 리치 껍질에서 브라운만 뺀 느낌이랄까요? 한 번 더 발라주면 레드 느낌이 조금 더 진해져요. 부자는 리치. 네 번째 컬러는 아주 이름 진짜 어퓨 선생님들 작명 센스가 원래부터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좋아요, 댓글, 딸기. 나만 웃겨요? 댓글 따라줘야 돼. 안 따라주면 죽여버릴 거. 좋아요, 댓글, 딸기 컬러는요, 살짝의 형광기가 있는 핑크 레드 컬러인데, 여름에 빙수 먹잖아요. 딸기 시럽 뿌릴 때 나오는 딸기 시럽 컬러예요. 한여름에 싹 입술에 포인트 주기 좋은 핑크 레드 컬러인데, 레드와 핑크의 사이에 딱 있는 그런 좋아요, 댓글, 딸기 컬러고요. 여름, 여름에 sunny summer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이 컬러야말로 진짜 과즙이 팡팡 터지는 과즙팡, 과즙팡. 여러분들도 내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 따라주세요. 남은 컬러는 두 컬러인데 이 두 컬러는 쿨톤 분들의 심장을 저격할 쿨톤 컬러고요. 다섯 번째 컬러 핑그르르 핑크레몬 컬러. 핑그르르 핑그르르 핑그르르르 핑그르르르 핑크레몬 컬러입니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그르르 핑크 레몬은 살짝 흰기가 섞여있는 컬러라서 안에가 살짝 뭉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펴발라주셔야 돼요. 흰기가 낭낭하게 섞인 여쿨분들을 위한 핑크 컬러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꾸안꾸 느낌으로 바를 수 있는, 오늘 제가 입은 딱 흰 셔츠에 잘 어울리는 여쿨분들의 마음을 저격할 컬러는 뒤집어지게 예쁘다. 오늘의 마지막 컬러, 야 자도 할 수 있어. 야 자도 할 수 있었는지 야 야자도 할 수 있어. 뭐라는 거야? 야 자도 할 수 있어 컬러는요, 굉장히 뮤트하고 모브빛, 요것도 쿨톤인데 요거는 여쿨 겨쿨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요것도 은은하게 흰기가 있는 컬러라서 핑그르르 핑크 레몬 컬러랑 동일하게 입술 안쪽에 살짝 뭉치는 현상이 있어요. 흰기 있는 컬러는 어쩔 수 없나 봐. 요거는 조금 더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퍼플 느낌이 나는데, 요것도 착색은 진한 핑크 컬러입니다. 야자도 할 수 있어. 어퓨 과즙팡 워턴 틴트 전 색상 발색 리뷰를 보여드렸는데요. 웜쿨 평등을 지켜주신 어퓨 너무너무 좋았고요. 정말 정말 얇은 텍스처에 고발색에 착색도 지려요. 착색 지리는 건 조금 싫지만 여름철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촉촉이 립 틴트라서 더욱더 좋았고, 오늘 어퓨 틴트도 오늘 옹닝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